같은 곡을 디지털로 궁금하세요? 뒷담화하는 걸 들어갔고요. 비발디 사계에서 현수리가 너무 날카롭다. 그런 뒷담화를 들어갔고 이무지치 현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들려드릴게요.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게 더 어색하게 들리는데요. 어느 게요? 이무지치가? 이무지치가 왜 어색해요? 이무지치가 4개의 본자인데. 이게 초기 이무지치는 아니고. 그죠? 네. 내가 그래서 나도 이상해서 봤더니 이게 그 초기 이무지치가 아니고 더군다나 2496도 마스터링 버전이어서 근데 그죠? 이 막스리히터 버전이 보면 음의 엣지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이제 레코딩이 된 거고 이무지치에서 바이올린 파트가 막스리히터 그 사기하고는 되게 다른 음색이 잘 들어가 있는 그죠? 그 바이올린 속 안에 음의 색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내죠. 사실은 이런 그 클래식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된 이런 곡들이 오히려 오디오 앰프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잘 표현을 해내고 있다. 원래 그리고 오늘 저기 또 프리즘 사운드 백 감독님께서 마스터링 해오신 곡이 있어서 그거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부 때 그거 못 들려드려갖고 그거 듣고요. 이따가 음악 하나 갖고 이 전면에 이 LED를 끄고 켜고 톤 컨트롤 그 오프한 거하고 온하고 한 거 온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는 요 곡 듣고 그 다음 곡에 잠깐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L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그 가수가 이제 말로 그 여자 재즈싱어죠. 하고 최백호님하고 그 심성랑님이라고 우리나라 아코디언 연주 대가 중에 타계하셨죠. 근데 이분 저 유튜브 가서 이제 외국 연주자하고도 이렇게 막 협연한 것도 되게 많으면 정말 연주 너무 멋있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명연주자의 능력은요, 막 기교가 화려하고 막 이런 것보다 한 음을 내는 그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 똑같은 한 음을 피아니스트가 딴 쳤을 때 그때 이 전달되는 느낌. 심성라님 이 아코디언 연주 유튜브에서 보시면요, 아 진짜 연주가 이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프리즘 사운드 백 감독님께서 친히 또 마스터링 하신 음원을 주셔갖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스템 오늘 시청회 시스템을 튜닝을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이렇게 이 시청회는 늘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고역의 개방감, 평소에 내가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방감을 만들어내야 되는, 좀 더 크리스피한 고역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으로 튜닝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번 트위터도 이게 직진성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음의 엣지가 잘 드러나고 그런 것보다는 되게 부드러운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역의 개방감을 좀 만들어내고 크리스피한 고역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요거 LED 껐다 켰다 하는 거하고 톤 컨트롤 온오프 하는 거하고 소리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간단히 한번 해봐 드릴게요. 아주 쉬운 걸로. 요즘 저희 쪽이 이 곡 많이 트는데 또 우리 백 감독님의 또 애청곡 메이커 스트롱거 이거 중간 부분으로요. 이 스피커가 좋네. 댐핑이 유닛이 무슨 로봇처럼 이게 딱 하시면서 진짜 이거 이따 스피커이기도 할 건데 오늘의 주인공이 갑자기 얘 스피커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앰프가 그만큼 밀어주니까 이 소리. 왜냐면 진짜로 앰프가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 음악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끈 상태거든요. 이렇게 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LED도 켜고 톤 컨트롤도 올리면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죠? 차이 많이 나죠. 소리가 다 이렇게 좀 떠갖고 막 하체가 부실해진 느낌? 저역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노이즈예요. 저희가 이제 계속 지난주에 안수주 케이블 때도 얘기했고 BOP 퀀텀 그라운드도 네, 퀀텀 필드 때 말씀드렸듯이 노이즈 때문에 음의 피치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CD하고 컴퓨터 스트리밍을 들으면 컴퓨터 스트리밍이 약간 뜨거든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LED를 썼겠죠. 설마 여기다 일반 전구를 넣겠어요? LED가 깜빡거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겠죠? 그런 노이즈에서 소리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다시 꺼볼까요? 톤 컨트롤만 꺼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넣어놨어? 왜요? 아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시스템의 매칭에 따라서 이게 좀 고역이 좀 더 셌으면 좋겠네, 약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이런 스위치도 달아놨다는 게 굉장히. 그러면 지금은 이제 톤 컨트롤만 끈 상태잖아요? 들어보고 LED도 다시 중간에 꺼볼게요. 그죠? 훨씬 선명해지고 음의 경계가 되게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음질을 위해서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스위치 두 개를 달아놓은 것도 저는
굉장히 높게 사주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이파이로저 RS150은 오늘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이건 뭐 많이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룬으로 틀고 있어요. 하이파이로저가 되게 좋은 게 그런 호환성이 되게 좋으니까 뭐 애플뮤직부터 시작해서 타이달 뭐 커넥트 뭐 이래갖고 스포티파이 커넥트 뭐 이런 걸로 다 되고 룬도 되고. 하이파이로저도 저 전면 디스플레이 끄잖아요. 그럼 소리 훨씬 좋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것들이 이 조명이요. 이거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제 주거 환경에 그런 이 노이즈, 전자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 지난번 안수주 때도 그 전자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도 어쨌든 레가 50주년이니까 레가 얘기 잠깐 해야죠. 레가 이제 턴테이블이요. 레가 턴테이블이 레가가 이제 1973년에 영국에서 로이 간디라는 사람이 창업을 합니다. 50년 된 거예요. 그래서 50주년 턴테이블이 나온 거겠죠. 로이 간디 이분이 한 3주 전에 저희 쪽에 와서 인터뷰 하셨어요. 1973년에 이제 로이 간디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가란 이름,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다 그런 것 같아. 앞에 이니셜을 따든가, QLN도 그랬죠. 그 다음에 MBL도 그렇죠. 그죠? 레가도 왜 레가가 됐냐면, 로이 간디의 GA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 설립자가 있어요. 토니 렐프라고. 그래서 토니 렐프의 뒤에 렐프, RE하고, 그러니까 REGA. 그래서 이제 레가가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가의 특징은, 얘는 이제 홈페이지에 대문 창만을 써놓은 게 자기네는 광고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광고비 지출을 안 하고, 오로지 제품 개발,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레가 플래너 3, 레가 50에서 이제 50주년 기념 모델로 나와서 나무로 된 것 같지만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플린스가 열 가소성 수지인데 저 50주년 기념 모델로 해서 무늬목 마감을 이렇게 한 거고, 이게 플래너3랑은 외관부터 많이 다르죠. 가장 큰 또 다른 점은 이제 저 전원부가 독립된 전원부를 갖고 있고, 저 레가 같은 경우는 되게 얇죠. 작고 이 턴테이블은 수평 조절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되게 편리한 거고. 근데 레가 본사 얘기는 자기네 턴테이블은 15도 가까이 기울어도 음질 재생에 전혀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레가의 이제 이 설계 철학은 저 플린스가 얇고 가벼울수록 좋더라. 근데 턴테이블 회사들 보면 막 턴테이블 하나에 막 몇백 킬로씩 하는 막, 그리고 막 플랫을 이렇게 두꺼운 걸 쓰고, 플린스를 뭐 돌 쓰는 데도 있고 뭐 굉장히 묵직한 턴테이블을 만드는데, 이제 레가의 이론은 그렇게 플린스가 너무 두껍고 투박하면은 저역 쪽에서 공진이 발생하면서 그 소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게 플린스를 가볍게 하면 고역 쪽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거가 훨씬 더 그 처리하는데 더 쉽더라. 그래서 레가의 어떤 이론은 어쨌든 플린스를 얇고 가볍게 만드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플린스도 뭐 나무도 아니고 알루미늄도 아니고 아크릴도 아니고 열 가소성 수지로 이렇게 플린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레가는 솔직히 저 토남도 되게 유명하죠. 레가 토남의 또 특징은 이제 원피스 토남입니다. 늘 얘기한 게 레가 토남이 이제 안 되는 게 VTA가 조절이 안 돼요. VTA가 뭐예요? 암에 이제 암에 이게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LP 카트리지가 달려 있으면 이 암의 수평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 뒤에를 조절하는 게 VTA잖아요. 버티컬 앵글 트래커인가 해갖고요. VTA 조절이 안 되는 게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VTA가 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VTA를 칼같이 맞춰놨어요. 근데 LP판이 180g 중량반이 있고 일반 얇은 거가 LP판 자체가 막 2, 3mm씩 두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LP를 듣는다 그러면 두꺼운 판 올리면 뒤에 VTA 올려줘야지. 왜냐면 판 두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얇은 놈이 올라갔어. 그랬는데 이렇게 두꺼운 놈이 올라오면 그죠? 그럼 VTA가 이제 틀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사실 뭐 완벽한 세팅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저 원피스 토너머로 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줄였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죠. 그리고 웨이트는 이제 다이나믹 밸런스 스프링을 이용해서 하는 그 다이나믹 밸런스를 썼고, 레가 플래너 3가 1976년도에 나왔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레가 플래너 3도 버전이 이제 5세대까지 진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50주년으로 해서 플래너 3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플래너 3 50주년 기념 모델로 해갖고 또 이제 달라진 점은 그 얘는 또 요 이 모터가 DC 모터를 쓰는 데도 있고 이제 AC 모터를 쓰는 데도 있는데 레가는 이제 24V AC 모터를 또 씁니다. 원래 플래너 3는 저 전원부가 요 턴테이블 안에 내장이 돼 있는데 이건 분리형으로 전원부가 분리됐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아날로그로요. 일단은 편하게 가요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곡을 디지털로 궁금하세요? 신기한 거예요. 자, 난 디지털이 좋다. 아, 한 분 LP가 좋다. 요즘 그러니까 MM 카트리지가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포노하고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제가 또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최근 20년 동안 오디오 쪽에서 제일 발전한 분야가 어디냐? 저는 LP 플레이어라고 봅니다. 한 20년 전 LP 플레이어나 카트리지하고 지금 나오는 LP 플레이어는 그만큼 이제 가격도, 이거 지금 내가 이거 50주년 턴테이블이요. 이거 지금 AB 플라자에서 판매하거든요. 이거 195만 원에 팔고 있어요. 저거 카트리지 포함이요. 그거 치맙게도 서비스로 준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턴테이블 하려면 베이스 따로 사고, 예전에 보면 암 따로 사고, 카트리지 사고, 뭐 포노 앰프 따로 사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 포노 앰프는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아무튼 저게 이젝트라고 해서 레가가 다 만듭니다. 오디오는 스피커도 만들고 앰프도 만들고 포노 EQ도 만들고 톤암도 만들고 종합 오디오 회사예요. 우리나라는 턴테이블이 유명한데.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다 카트리지까지 포함해서 195만 원에 이 정도 소리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까지 음질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소리에서 지금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임지훈이랑 가수의 목소리의 그 밀도가, 그죠? LP 쪽이 사실은 월등하죠. 디지털이 제일 안 되는 게 약간 공갈빵 느낌. 안에 이 밀도가 너무 이렇게 좀. 요즘 MN 카트리지가 진짜 요 카트리지도 잠깐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특히 이제 인상적인 건 고역 쪽이 예전 MN 카트리지하고는 많이 다른. 그래서 얘에 요 195만원짜리 저 레가 플래너 3 턴테이블 딱 해놓으면 정말 행복하게 음악 들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나오는 거죠. 저 이젝트 카트리지도 뭐 이번 50주년이면서 새로 이렇게 레가에서 만들었다는데 카트리지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굳이 이 정도면은 굳이 뭐 복잡한 MC 카트리지 써서 턴테이블 뭐 이렇게 막 비싼 거 갈 필요가 있을까? 심플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음악을 또 LP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명반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명반. 핑크 플로이드 더 닥사이드 오브 더 문을 들어볼 건데요. 여기서요. 제일 뭐 무난한 게 타임 아니겠습니까? 타임. 타임 들어보죠. 타임.
진정한 아날로그 시대. 음악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음악을 좀 음악 긴 음악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소리 자체가 좋으니까 음악을 듣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얘도 또 잠깐 설명을 해주고 또 열심히 오늘 이 조연인데 주연급을 넘버원 보레센 X3 방금 전에 요 핑크 플로이드 음악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오디오라는 게 이게 선입견 내지는 이렇게 섣불리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한 게 사실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절제 의미가 있고 되게 담백하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팝이나 좀 이렇게 어택이 있는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곡 음악을 즐겨 들은다면 좀 선택에 고민을 해봐야 될 정도로 되게 어쿠스틱한 그런 악기에 더 걸맞는 앰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청회를 지나가면서 이런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런 지금 핑크 플로이드 이런 쪽에서도 어떤 그 규모감이나 이런 게 이런 음악이 솔직히 사실은 이런 옛날 팝 음악들이 이 LP를 들으면 다소 소란스러워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호방한 사운드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를 통해 이번 시청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자, 보레센 X3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레센 05, 얘보다 훨씬 형. 보레센이 이제 M 시리즈, 제로 시리즈, G 시리즈, 그 다음에 X 시리즈가 이제 제일 막내고요. M 시리즈는 M1, M3, M6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M1이 북셀프 스피커인데 그게 1억 5천. 그리고 뭐 M6가 모르겠습니다. 뭐 7억인가 8억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제 제로 시리즈가 또 뭐 제로원, 뭐 제로파이브, 제로쓰리 뭐 이렇게 있는데 제로파이브 좀 저 밖에 있는 게 한 2억 정도. 그리고 이제 G 시리즈가 또 한 절반 가격. 보레센도 사실은 X 시리즈가 주력이겠죠.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전략적 모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케이블도 그렇고 M 시리즈는 그냥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극한으로 올라간 거 보고 결국에는 얘가 주력이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가격대가 이게 한 천만 원대 중후반 정도. 그래서 요게 제일 RS인데 X 시리즈가 현재 지금 X2, X3, X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X6는 이제 우퍼가 6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제 05 정도 되는 그거보다 더 이제 거고 그 아래 거 이제 X3고 그 밑에 이제 X2가 또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트위터는 요 리본 트위터예요. 요것도 요 상위 모델인 제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그 리본 트위터를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미드레인지. 이게 미드레인지겠죠? 전부 4.5인치 미드레인지 하나, 우퍼 두 개거든요. 얘네 둘이 우퍼겠죠. 그죠? 얘가 미드레인지 거하고, 그래서 3웨이, 4스피커. 그래서 요 미드레인지가 유닛이 보레센은 전부 다 자체 생산입니다. 유닛도 설계도 자체적으로 하고 생산도 제조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게 카본이랍니다. 카본. 그래서 요게 그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멤브레인으로 해서 두 개의 탄소 섬유층하고 아라미드 벌집 스페이서를 이용을 해서 요 유닛을 만들어서 요 유닛 무게가 뭐 5.5g인가 굉장히 가벼운. 굉장히 얇고 가벼운. 그러니까 카본을 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스프레드 토우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최적의 강성을 확보를 했다. 얇은 두께에서도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라미드 벌집형에서 그 수직 방향에서 최고의 무게 대비 강성비를 가졌다. 그 얘기는 아마 이제 이게 유닛이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수직에서도 하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닛이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뭐 X 시리즈 마그넷 시스템 해갖고 폴링의 이중 그립캡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은 한튼 케이블도 그렇고 계속 인덕턴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낮은 인덕턴스를 확보를 해서 정확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중 그립캡은 제 시리즈, G 시리즈에도 없는데 X 시리즈 하이 모델을 개발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적용된 기술이다. 그래서 인덕턴스가 낮다는 것은 임피던스 곡선에 스파이크가 적다는 얘기. 또 노이즈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닛에서조차 얘네들은 노이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이블에서도 노이즈, 유닛에서도 노이즈. 그러면서 이 유닛이 보면 최소한의 노이즈로 최대의 강성을 달성하도록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유닛 자체에서도 노이즈가 발생할 수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뭐 리본 트위터, 이것도 보레센 자체 트위터죠.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2.5kHz에서 잘렸으니까 트위터가 담당하는 대역이 굉장히 넓다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2500Hz에서 5만Hz까지, 주파수 대역은 35Hz에서 5만까지니까 고역은 뭐 제로 시리즈나 G 시리즈나 다 똑같이 5만Hz까지 올라가는 건. 그리고 이제 캐비넷은 요 탄소 섬유 인서트로 해갖고 강화를 했고 복합 목재를 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드려 보면 이 무게가 하나에 55kg예요, 이거. 그럼 꽤 무거운 거네. 그럼 진짜 중형기급이 아니라 중형기네요, 그죠? 그럼 얘도 칭찬해 줘야죠. 어쨌든 이런 중형 스피커를 요 RA280 인트앰프가 당당하게 울렸다. 음압은 88dB로 뭐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고 임피던스가 4옴이니까 앰프 입장에선 부하도 갈 텐데 어쨌든 이 둘의 매칭은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뛰어나오는 능력을 발휘해 준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LP로 뭐 유로크 팀이 한번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자,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유르쿠트미까지 들어봤는데 스피커, 그러니까 이 저역이요. 오디오에서 저역이 제일 어렵잖아요. 오, 이런 저역이 이렇게 인트앰프에 조합된 시스템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내려갈 수 있고 저역이 되니까 중고역은 약간 저절로 되는 느낌? 이 LP에서도 들어보면 레이 브라운의 컨트라베이스는 굉장히 깨끗하고 깊게 내려가는 저역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스카 피터슨의 피아노는 되게 컴팩트하게, 되게 맑게, 아주 간결하게 연주되고 왼쪽에 있는 드럼은 되게 약간 파괴력 있게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상반되는 음색을 갖고 있는 악기로 녹음이 된 건데 그러한 부분들, 그죠? 그 드럼의 스네어 드럼의 그 임팩트 그리고 이 하이햇하고 심벌의 그 찰랑거림 그리고 레이 브라운의 어떤 깊게 내려가는 콘트라베이스 저역까지 진짜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손색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늘 이 시청회를 하면서 아, 그 300만 원짜리 인티앰프로 2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했는데 오늘도 거의 4시 반이 되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던 너무 신나게 진행을 했던 그런 시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오디오 파일들한테 국산이란 약간 좀 폄하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국산이라고 해서 하이파이로즈가 국내 회사라고 해서 국뽕을 발휘할 필요 이유도 없는 거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죠. 그죠? 제가 들어본 이 하이파이로즈는 그냥 냉정하게 뭐 국산이다 국뽕이다 이런 거 다 그냥 응? 국산이라고 폄하해서도 안 되는 거고 국산이니까 더 좋다고 좋게 봐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봤을 때 정말 좋은 인티앰프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나왔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얘네들 나중에 분리형 이렇게 만들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일요일날 저희 또 시청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파이 로즈에서 또 이렇게 사은품을 두 개를 더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밑에 게 RS301이라고 이거 이제 단종돼서 구할 수도 없는 레어템인 건 아시죠? 포터블 예? 스트리머 겸 그 오디오고요. 천연 가죽으로 된 마우스 패드. 오, 괜찮다. 그래서 이 마우스 패드 두 개랑 301 요거를 추첨을